자, 그 다음 챕터에서 볼 거는 주의해야 할 수동태인데요.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를 봅니다.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감목, 직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를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밑줄쳐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와 같은 전치사가 온다. 자, 여기도 밑줄 하나 쳐둡시다. 그래서 이 4형식하고 5형식, 그럼 어떤 경우에 4형식에서 어떤 경우에 2가 오고 어떤 경우에 4가 오고 어떤 경우에 of가 오는지는 요거는 4형식 배우고 나서 4형식을 배울 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때로 넘기고요. 여기 수동태에서는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근데 of 하나만 시험에 잘 나오다 보니까 of는 ask 동사일 때 사용을 합니다. 밑에서 예문으로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봐보면, 자, mom gave me some old picture. 엄마가 나에게, 얘가 갑목이죠? 자, 몇몇 오래된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직목이야.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me가 먼저 와서 I, 그 다음에 was given. 자, 나는 주어졌습니다. 몇몇 오래된 사진들이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주어졌다니까? 이게 주어졌다. 받았다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was given이. 자, 그 다음에 some old picture를 주어로 했을 때는 some old picture was given.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요. 이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그러면은 to, for, of 같은 전치사. 그러니까 to, me.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was given 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were given me. 이렇게 쓰면은 틀리다. 꼭 to가 붙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she asked the student their name. 그녀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갑목에게 직목을 이죠. 자, 그러면 갑목이 오면 the student were asked 질문 받았다. 그들의 이름을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목적어 4형식에서는 목적어로 하나를 사용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ir names were asked. 자, ask 동사는 아까 of를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of the student. 이름들이 질문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요럴 때 of는 be asked of에서 이 of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밑에서 보는 이거예요.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 buy, write, cook, make. 요거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고, 근데 쌤은 오픈북으로 대부분 시험 보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만 기억해도 돼요. 여기선. 자, I bought my brother an interesting book. 나는 나의 동생에게 흥미로운 책을 사주었다. 그래서 요게 갑목, 요게 직목. 근데 여기는 이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을. 그러니까 interesting book was bought for my brother. 전치사 써야겠지?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니까. 그러니까 for my brother. 나에 의해서. 근데 이 어떻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My brother. was bought an interesting book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갑목을 수동태의 주어로 쓸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나의 동생은 사졌습니다. 누가 와서 내 동생을 산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는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 5형식 수동태. 자, 5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는 한 개이기 때문에 4형식은 아까 두 개였는데 이거는 한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동태 뒤에 be, pp 뒤에 목적격 보호를 이어서 쓴다. 그러니까 be, pp 뒤에
명사 가능이라고 적어주자. 한번 예문을 볼까요? They call her Liz. 그들은 그녀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릅니다. Liz라고 불러요. 그럼 she is called Liz by them. 그들에 의해서 Liz라고 불립니다. 가능. 자, 그 다음에 the news made me happy. 그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I was made happy by the news.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와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목적격 보호를 이어서 쓴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4형식하고 5형식 수동태는 쉽지는 않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쌤이 형식, 자, Sora gave me a book. Sora는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요거는 4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makes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건 5형식이야. 쌤이 여기서는 형식만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는 감목에게 직목을 사주었다. 이건 4형식이고요. 나의 내 동생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는 5형식. 자, 그 다음 이것도 5형식. 이거는 4형식. 감목에게 직목을 보여주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꽃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4형식. 감목에게 직목으로는 4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건 5형식. 자, 그 다음에 나의 조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목에게 직목으로니까 4형식.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 여기 뒤에도 또 있구나. 자, 콜동사 아까 했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5형식. 자, 나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셨다. 4형식. 나에게 5천원을 빌려 주었다. 4형식.